인간이 지닌 진정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영혼의 에너지인 힘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겸손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며 생각이 맑아서 지혜의 눈으로 볼줄 알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힘을 지닌 사람이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과학자의 눈과 철학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리 주크버의 책 '영혼의 자리'에 나오는 메시지 중 '진정한 힘'에 대한 내용을 세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힘은 자기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힘은 내적인 안정성이 없으며 시간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힘도 변합니다. 다른 사람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해도 역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나요? 그건 역시 변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만큼 머리가 좋은가요? 너무 지쳐서 머리를 쓸수 없게 되거나 그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은 집을 떠나 있을 때 왠지 두렵고 편치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신은 힘을 잃은 겁니다. 두려움 속에는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나 생각들 역시 힘이 없습니다. 설사 당신을 지켜줄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강력하던 로마의 군대도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컨대 로마 황제가 사형시켰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만약에 그의 영혼이 지녔던 힘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서 인류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는 당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해 놓은 많은 돈과 커다란 집이 있다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하죠. 아니면 매력적인 배우자가 있어서 당당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믿게 할수 있는 능력을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이 아니라 인격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영혼이 지닌 완벽함과 아름다움과 자애로움이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너그러움과 겸손함이 가장 내세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인격이 자신의 영혼과 결합했을 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강한 인격이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힘은 영혼의 의지로 형성된 에너지이고, 사랑과 자비라는 의지에 의해 형성된 빛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영혼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과 방향을 맞춘 에너지입니다. 그 힘은 환상을 인격의 이미지가 아니라 영혼의 이미지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혼들은 서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이러한 교환은 인격이 분열될 때 산만해지죠. 에너지, 즉 힘은 흩어진 채 분열된 인격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 그 인격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직장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힘은 당신의 의식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힘을 갖지 못한 인격의 에너지 원동력은 이런 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당신에게서 에너지가 떠날 때 남는 것은 불안과 고통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잃어버린 특정한 에너지의 중심부와 연결된 당신 몸은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 예를 들어 집세를 낼 만한 능력이 있을까?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을까? 두려워할 때, 힘을 외적인 것으로 볼 때,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을 만큼 그 힘이 충분치 않다고 느낄 때, 당신은 불안을 느끼며 신체적으로는 명치 부분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감이 당신을 덮칠 때 명치 부분에 있는 에너지의 중심을 통과하는 많은 힘이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이 지나가는 몸의 여러 부위가 영향을 받게 되죠. 위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상실되는 힘은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만성적이거나 증세가 심할 때는 위궤양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거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두려워할 때, 말하자면 사랑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할 때, 가슴 부위, 즉 심장 근처에 실제로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신 속에서 마음이 아플 때, 그것은 심장의 에너지, 중심부를 통과하는 힘이 떠나는 겁니다. 혹시 매우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겪은 일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은 바로 힘이 심장 에너지의 중심부를 떠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심장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심장 발작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심장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힘이 만성적으로 상실되거나 심하게 상실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걱정이나 신체의 기능장애 혹은 질병들은 모두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중심부들 중 하나를 통과하는 힘이 외적인 상황이나 대상 때문에 상실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컨대 화를 낼 때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협을 느낄 때 힘을 잃게 됩니다. 또한 분노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실망을 느껴서 혹은 상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혹은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낼 때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할 때, 어떤 사람을 간절히 그리워할 때, 슬플 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할 때도 힘을 잃게 되죠. 이 모든 것들 뒤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약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옆에 없거나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견딜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불리할 것이라는 두려움인 겁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힘을 잃게 됩니다. 힘의 상실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대해 깨닫기를 거부할 때 또는 자기의 감정에 대해 무감각해질 때 계속해서 힘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힘의 길은 항상 당신의 감정과 마음으로 통하고 마음의 길은 자비심이나 감정으로 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마음의 느낌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스스로가 뭘 느끼는지 모른다면 분열된 인격의 본질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격의 여러 면들과 인격의 에너지들에 대항할 수도 없게 되죠. 자신의 힘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당신이 정지된 에너지 시스템이 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안정된 에너지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당신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고 의식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영혼의 빛을 내는 사람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들입니다. 문제는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당신에게서 발산되느냐 하는 점인 것이죠. 당신이 힘과 신뢰의 형태가 아닌 다른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발산한다면 그 에너지는 스스로에게 오직 고통과 불안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힘을 지닌 인간은 사랑과 신뢰의 형태 외에는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진정한 힘의 토대인 겸손과 용서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